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도 우리 온 가족 예배에 오신 GHS의 가족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국내와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온라인 가족분들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마가복음을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 참 질문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떨 땐 어떤 친구가 하나 물어보면은 그게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다 도움이 될 때가 있죠. 한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나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게 너무 좋은 질문 아니에요? 이런 거죠.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중요하잖아요. 그거 알려주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서기관이 누군지 모르지만 엄청 고마워요. 예수님이 딱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듣고 이렇게 답을 했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GHSA에서 우리 홈스쿨링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쉐마, 들으라, 이게 들으라는 단어예요. 그게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이 쉐마 명령 중요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도 이 말씀 그대로죠.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제가 자막을 안 이쁜 거를 주는데 이렇게 늘 이쁘게 해줘가지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 글씨도 예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쉐마 들으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이 암송하는 그런 의식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립을 했어요.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테필린, 메주자 이런 건데요. 여기 그림 보면은 여기 머리에다가 뭐 상자 같은 것도 쓰고 있죠. 거기에도 이 쉐마 명령이 막 들어 있고 팔에도 감고 있어요. 이거를 테필린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디 공항에도 가면 있고 어떤 집에도 가면 있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길쭉하게 그 안에 두루마리가 하나 들어 있어요. 거기도 쉐마 명령을 이걸 넣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쉐마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가장 크고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구절을 오히려 더 붙이셨죠. 쉐마 명령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를 다하고요? 목숨을 다하고를 붙이셨어요. 이거 목숨을 안 붙였더니 잘 안 따르니까 예수님이 한 구절을 더 붙여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는 뭐예요? 의지를 다하는 거, 의지.
뭔가는 의지가 뭐예요? 막 피곤해, 잠자고 싶어 막. 근데 오, 온 가족 예배 시간이네. 힘을 내야 되죠. 그 의지를 다해야죠. 그 의지예요. 그게 뜻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를 다해서도 뜻을 다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목사님이 어렸을 때 17살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목사님도. 그래서 14살이구나. 아닌가? 그거잖아요. 나이가 헛갈린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믿고 나가지고 너무 기쁘잖아요. 예수님 믿고 아 나는 이제 지옥에 가는 백성이 아니야. 천국 백성이 됐어. 막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도 막 자랑을 했죠. 그 친구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아빠도 교회를 다니고 엄마도 교회를 다니고 외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가가지고 그 친구 어머님, 아주머님, 예. 제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기뻐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 나가게 됐어요. 막 기쁘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어린 시절 기억인데 너무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나요. 그 어머니께서 예수님 믿은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에 다니는 것은 좋은데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열심히 다니면 안 되나? 막 되게 약간 혼돈스러웠어요. 아마 공부를 열심히 안 할까 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이런 생각. 뭐냐면 하나님은 왜 자신만을 사랑하라고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질문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목사님 만나면 막 물어보세요. 알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궁금한 거는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하나님이 좀 뭐라고 할까? 약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래서 왜 혼자만 자기만 사랑하라고 할까? 이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왜 가장 사랑을 해? 가장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는 열심히 오고 그냥 주일에 예배 가고 헌금하고 이 정도 하면 되지. 얼마나 더 사랑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더 힘들어져.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 더 괴로워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의 삶의 올무, 나의 삶의 족쇄 막 발 묶어놓은 이런 것들이 될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근데 이런 일들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어요.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멍에와 결박 이런 걸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멍해라, 멍해. 소 두 마리가 딱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큰 나무에다가 목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소 목에다가. 그래서 이 멍해를 끌고 다니면 소가 막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일을 시키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이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박, 나를 묶어.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를 힘들게 묶어놓는 그런 말씀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하신 이유가 뭘까? 그거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막 이익을 막 얻어가지고 하나님 좋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진정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일까? 너무나 많지만 세 가지만 같이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받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 싸우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갖고 괴로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제일 심했던 것 중에 하나, 아버지 어머니가 막 싸웠어요. 아빠가 엄마 보고 나가라고 이렇게 충격적이죠. 나가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더 계속 나서 이제 어렸었던 이제 저한테도 너도 엄마 따라 나가. 이거 굉장히 그 엄마만 나가라고 했어도 덜 상처받는데 엄마 따라 나가라고 하니까 더 막 상처가 막 된 거죠. 아버지는 그런 그 사실을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어릴 때 그거를 다 이 비수라고 그래요. 칼이에요, 칼이. 비수가 돼서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마음에 찔리는 거죠.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아마 4살, 5살 때도 다 기억이 나요. 목사님, 4살, 5살 때 기억도 막 나는 거 보면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다 기억을 다, 작년에 있었던 것도 다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한 4살이나 아마 5살일 수도 있고 6살일 수도 있는데 학교는 분명 안 갔어요. 안 갔을 때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제 동네 형아, 옆집 누나 형아들이 저를 민폐된 방 안에 집어넣고 또 저랑 동갑나기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걔를 집어넣고 둘이 싸워보라고 하고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막 자기들은 웃고 재밌어라 하고 막 이렇게 했겠지만 엄청난 공포의 시간이 됐었어요. 학교에 갔을 때도 그 목사님은 다리가 후두루루 떨릴 때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목사님이 어렸을 때 마음이 되게 약했어요. 여렸어요. 그런데 이제 한 학년 올라가면은 꼭 이상하게 싸움을 걸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키가 작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때도 1번 키대로 번호수를 하잖아요. 근데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4번 실수로 선생님이 키를 잘못 쟀을 때 7번까지가 제가 최고로 높은 번호를 받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하는 걸 무서워하는데 조금 한 달, 두 달 지나면 아무도 저한테 싸움을 안 걸어요. 왜냐면은 운동을 잘했어요. 운동을 잘하면 싸움도 잘하겠다고 안 건드리는데 새학년 올라가면 내가 운동을 잘하는 줄 모르니까 막 싸움을 걸어오면 그때 어떻게 불안해가지고 후들후들 떨었었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나요. 이런 상처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오라고 한 말씀, 이사야 5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또 환경이 좋든지 환경이 힘들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상관이 없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오라고 돈 없이 와도 되고 값 없이 주님께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나오라고 할 때 나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처가 거기에 치료약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넘어져서 딱 무릎을 다쳐요. 그러면 거기에 뭘 발라요? 소독약도 바르고 그리고 상처가 덧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흉터가 남지 않게 엄마들이 막 연고를 막 발라주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아플 때 거기에는 뭘 발라야 돼요? 그죠? 바를 수 있는 약이 없잖아요.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 아픔과 상처를 다 보시고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 사랑의 빛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다윗, 알죠? 다윗. 다윗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었던 그 다윗의 고백, 시편 30편 11절, 다윗이 고백한 이 다윗의 노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네, 내 슬픔을 변화시켜서 춤출 정도로 기쁘게. 배옷이라는 것은 누가 돌아가셨을 때 슬플 때 입는 그런 옷인데, 그런 내 인생의 배옷을 딱 벗겨주시고 기쁨의 그러한 옷, 기쁨의 띠를 띄워주셨습니다. 이런 은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이 은총,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네, 주님은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돈 없이 값 없이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또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안 드렸어? 안 드렸나? 내가 저기, 없네. 안 드렸어. 안 드렸어. 안 드렸어요. 저기 안 드렸을 때는 제가 그냥 읽었죠. 그래서 줄여서 얘기하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인데 제가 안 드렸어요. 길어서 뺀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죄 대신 불에 탄 죄 그런 거를 뿌리고 울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대신 꽃과를,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겠다. 이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여기 있는 거는 개역 한글 버전. 저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죠. 우리 주제예요. 봄학기 주제.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종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그 앞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종이 아니고 난 이미 자유로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므로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유를 주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모두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죄인이었어요. 죄가 무엇일까? 죄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두 종류로 돼 있어요.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있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근데 도둑질을 해 그럼 죄가 되는 거죠. 근데 하라고 하는 명령도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하는 죄다 이렇게 해서 자세히 알려준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도 다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이것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했을 때 나도 죄인이지 난 그건 다 안 했어 이런 친구도 있어? 있나 모르겠는데 아마 다 죄인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뭐를 지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또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은 왜 죄를 지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안 짓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다 죄를 져. 죄를 이기질 못해. 넘어져. 왜 그래요? 바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예,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이 인격적 존재로서 죄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다른 단어로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 그럼 누구였었던 거야? 마귀가 주인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 다 죄를 짓게 하면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그 마지막 결과로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 불가향으로 타는 못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굴 믿었어요? 누굴 믿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로 또 나의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이 마귀는 주인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아멘? 네, 마귀가 우리 주인이었는데 주인의 자리에서 쫓겨나요. 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해보세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 또 예수님 예. 그래 성령님 예. 우리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자 마귀가 주인이라고? 아니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죄를 짓게 하는 이 마귀를 이렇게 쫓아내 주신 거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됐는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그럼 우리는 누구의 노예야? 예수님의 노예죠? 예,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노예예요. 인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귀의 노예. 나 마귀를 못 봤는데 그래도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두 가지. 예수님의 노예.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라고 막 일만 시키는 노예로 이렇게 삼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그리고 노예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자녀라.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이렇게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자녀라, 딸이라,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부터 또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게 마귀가 이제 주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우리를 이제 가만히 손 놓고 이제 안 건드릴까요? 이 마귀가 주인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계속 뭘 하려고 하냐면 죄에 넘어지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죄를 짓는 것으로 유혹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는데 이 마귀가 아예 저쪽 멀리 떠나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옆에서 죄를 짓게 자꾸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에서 보면은 내가 한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하려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도 같이 있어요? 악한 마음이 같이 있는 거야. 악한 마음. 그래서 이런 마귀가 자꾸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니지만 우리 옆에서 자꾸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고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예배 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귀는 이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자리를 뺏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자리를 예수님 비켜주세요. 제가 들어가게 이걸 못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구원받은 것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여러분 구원받은 것 뺏을 수가 없어요. 뺏을 수가 없는데 뭔 할 수가 있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더 믿음이 커지고 더 사랑이 커지고 이게 싫은 거야. 마귀는 뭐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커지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커지고 믿음이 자라면은 다른 친구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른 친구도 안 믿는 친구가 또 누구한테 돌아올 거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그거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 마귀가 자꾸 우리를 믿는 사람도 죄에 넘어지게 하고 믿는 사람도 또 기도 못하게 하고 또 기도보다 예배보다 그냥 놀러 가야지 이렇게 자꾸 욕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거 누가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막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이겨낼 수 있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런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여기도 읽어보자.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마귀의 것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길 원하는데 그래서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한 마음이 생기고 평화의 마음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아멘. 네. 끝으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상처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죄 짓는 습관도 치료해 주시고 죄 짓는 것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에 지은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새겨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창세기 1장 2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잘 가서 목사님이 중간에 건너뛰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였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목사님이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재밌으라고 하긴 하는데 그 아담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맛있는 탐스러운 과일을 주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열매 말고 그냥 먹는 과일. 너무 맛있어. 한 개만 주어온 거야. 한 개를 주어가지고 하와한테 이거 당신이 먼저 먹어요. 그러면 하와는 뭐라고 하냐? 내가 먼저 먹을 게 이게 아니라 이걸 구해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아담, 당신이 먼저 먹어요. 아니야,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당신이 먼저 먹어요. 그래서 너 먼저 먹어, 나 먼저 먹어 하다가 싸울 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 그러면 우리 동시에 먹읍시다 해가지고 양쪽에서 한 입을 딱 비워 먹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 창조의 이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살아봤어요. 목사님이 또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우리 집 식구 중에 아빠 엄마가 예수님 믿지를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사 지내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조상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어머니는 또 절에 가서 또 스님들한테 가서 또 저도 스님한테 용돈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막 거기 절에 가서 막 비빔밥도 먹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됐더니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그래서 몰래 다니고 그렇게 누구를 제일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제일 부러운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빠 엄마가 교회 가면 막 너무 예뻐해 주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목사님 어렸을 때 교회 안 가면 엄마 아빠가 뭐 어떻게 할까? 너무 좋아해. 안 가면 그게 나의 소원이었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니까 갔어요. 또 제사 지내러 가자고 해서 제사 지내러 가서도 저는 안 할래요.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때. 그런데 어떻게 아버님이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고집하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아픔과 상처가 어릴 때 많았다고 했죠? 그런 것도 치료해 주시고 또 좋지 않은 습관들, 죄를 짓고 화를 내고 막 이런 습관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목사님의 삶이 막 변했어요. 변해서 목사님 됐어요.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목사님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기쁨, 이런 자유, 죄를 이기고 그리고 내게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셔서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이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여러분들, 우리 모든 JHS의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마가복음 12장 30절 크게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나 그렇게 사랑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자. 아 할렐루야! 너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내립시다. 멋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예쁘게 멋지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 주시려고 이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믿지 못한 것,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은 것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 살겠습니다. 내 의지를 드립시다.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말씀의 자리,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힘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를 또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 속에 싹이 트고 자라나게 해주세요.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천지에 창조주시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는 만큼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팔로 하나님 앞서서 하나님 가장 사랑합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자녀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해방하는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주의 빛으로 주의 평화로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심령에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주의 살아계심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사랑하게 하시고 가장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 내려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첫째 되는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의 아픔을 주님 눈물로써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회방하는 모든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창조의 그 아름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JHS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나의 첫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니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시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할렐루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길은 찾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GHS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부르짖어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